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재걸의 해독 주수입니다. 저자는 서재걸,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재걸, 의학 박사이자 국내 최초 자연 치료의학 인증 전문의이다. 국내 유일의 유산균 박사, 울금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5년 전 해독 주스를 최초로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독 전문가로 등극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다양한 종류의 결핍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동의 없이 약간의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결핍을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제 우리는 배고플 때도 먹고, 외로울 때도 먹고, 슬플 때도 먹고, 화날 때도 먹는다. 먹는 동안만큼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 유입된 음식은 독이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한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음식과 양분도 몸속으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해를 끼친다. 맛있는 음식도, 멋진 식당도 모두 좋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먹는 것들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독이 된다면 더 큰 문제인 건강의 결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암의 발생 원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나 주로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요인과 음식 등 환경에 따른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암의 원인을 단일 인자로 봤을 때 담배와 음식이 각각 30%를 차지하며 유전은 3%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기 때문에 자식도 당연히 간암에 걸릴 거라는 논리에는 오류가 있다. 오히려 부모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암에 걸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암은 후천적 요인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다. 우리 몸과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대부분 결정된다. 이게 바로 음식과 해독이 중요한 이유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어 몸에 필요한 물질만 흡수되고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은 배출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여 50세 이전에 대사 증후군에 걸리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은 건강하게 지낼 확률이 높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이다. 서양인이 즐겨 먹는 밀가루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 우리 몸에서 술처럼 작용한다. 따라서 술만 간에 나쁜 게 아니라 몸에 들어와서 술처럼 작용하는 밀가루 음식 또한 간에 해롭다. 게다가 술은 곰팡이균의 수를 증가시키고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의 수를 줄인다. 이는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새까만 변을 태변이라고 한다. 태변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섭취한 영양분을 쓰고 남은 노폐물이다. 아기의 태변과 비슷한 것이 우리의 몸속에도 있다. 바로 숙변이다. 여기서 말하는 숙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의 주름 속 점막에 미세하게 남아 덮여 있는 찌꺼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손으로 세면대를 닦으면 그때 묻어나는 물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노폐물과 찌꺼기는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독소를 생성해서 배에 자꾸 가스가 차고 손으로 배를 누르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한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면서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 종양, 무기력함, 면역질환 등이 생긴다. 변비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소 어떤 변을 보는지 또 해독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건강 상태도 180도 달라진다. 그렇게 모든 치료의 시작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독성 물질을 해독하여 깨끗한 몸을 만들어야 치료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2에서 3톤의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섭취한 많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켜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1등 공신은 유산균이다. 그러나 유산균이 항생제, 카페인, 스테로이드, 피임약, 식품 첨가물, 육류, 과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유산균이 파괴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곧 독성 물질로 변한다.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 이상으로 피부 질환과 관절염, 두통, 변비, 우울증 등이 생기게 된다. 즉, 독성 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으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치료의 시작은 소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식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 음식이 나에게 해로운 물질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운 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효소이며 효소의 능력을 대사 능력이라고 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우리는 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다. 역시 이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수적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에는 효소라는 단백질이 있어야 하는데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뉜다.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음식을 소화하는 데 사용되고 대사효소는 영양소를 변환해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인체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대사효소가 필요하다. 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소화효소를 음식으로 보충해낸다면 내 몸에 있는 소화효소를 아껴서 대사효소로 활용할 수가 있다. 효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 집에서 세탁할 때 넣는 세제도 효소이다. 효소는 화학작용을 일으켜 찌든 때를 분해한다. 몸으로 들어온 음식도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변으로 배출된다. 세탁이 끝났는데 세탁물을 며칠 동안 세탁기에서 꺼내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먹는 음식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장에 찌꺼기가 남게 되어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효소는 혈액을 깨끗이 정화하는 작용을 하여 딱딱하게 굳어 섬유화된 섬유종이나 혈전 혹은 흉터 등을 녹인다. 또한 세포를 재생하고 체내 염증을 제거하며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몸의 토양 역할을 하는 것이 장이라고 하면 건강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이다. 효소는 우리 몸의 신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 효소가 필요할 때 즉각 반응이 오면 건강한 상태이지만 혼돈이 생겨 효소가 나오지 않거나 제때 필요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효소는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 많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점점 작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소모는 많아지지만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성이 500개로 한정된 난자를 다 쓰면 폐경이 되는 것처럼 항산화 효소 중에 500만 개로 한정된 효소를
과하게 쓰면 부족 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효소가 부족해지지 않으려면 젊을 때 아껴 쓰고 비축해 둬야 한다. 아껴야 잘 산다는 논리는 돈 외에도 효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효소는 어느 정도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쓰게 되면 나중에는 부족해져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대사장애가 생겨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여 소화장애와 통증이 생기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진다. 이런 염증 물질과 독성 물질이 쌓이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결국 복통, 두통, 만성 피로, 류머티즘,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신체 기관 중에서 장은 인체 최대 면역기관이다. 장은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면역물질을 생성한다. 장은 몸 안에 있으면서도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는 기관이다. 체내에 침입하는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직접 들어오는 곳이자 이 물질을 막아 몸을 지켜주는 곳이 바로 장이기 때문이다. 장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집중되어 있어 면역방어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트러블이 생기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영양소가 세포 내로 충분히 흡수될 수가 없다. 게다가 장 점막의 주름 사이에 독성 물질이 남아있으면 독성 물질이 다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된다. 따라서 장을 해독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식용식물에 약 1000종 이상 존재하고 있는 식물성 화학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식물성 화학물질 중에서 카로티노이드는 지옥성 생물화학 색소로 700종 이상 존재하고 있다. 주로 항산화, 항암작용, 광역화작용, 면역증진, 세포 간의 소통을 증가시키며 그렇게 해서 세포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베타캐로틴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성분으로 항암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와 과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베타카로틴 영양보조제를 섭취하면 폐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자연적 형태에서 벗어난 베타캐로틴이 오히려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타캐로틴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산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베타캐로틴은 자연적 형태로 섭취해야 하며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은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장점을 해독 주스가 가지고 있다.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의 조합이 베타카로틴의 산화작용을 막기 때문이다. 채소를 삶으면 비타민C는 분명 파괴된다. 하지만 더 건강해지려면 비타민C가 일부 파괴되더라도 채소에 열을 가해서 채소 고유에 농축된 활성물질의 흡수율을 높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재료가 영양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좋은 물질을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생채소를 먹을 때 흡수율은 5%, 많아야 10%밖에 되지 않는다. 생채소를 먹으면 비타민C나 효소를 섭취할 수 있긴 하지만 정작 나머지 좋은 물질은 90%나 그냥 내보내는 셈이다. 또 생채소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흡수율이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은 채소의 흡수율은 어떻게 될까? 무려 60%나 된다. 이 말은, 즉, 삶은 채소를 먹으면 비타민C는 일부 파괴되지만 나머지 좋은 식물 활성 물질과 영양소를 60%나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음식물은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러므로 삶은 채소를 갈아 먹으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가 있다. 삶은 채소를 갈아 먹으면 흡수율은 무려 90%가 된다. 또한 채소에는 돌연변이를 막는 물질과 항암작용이 뛰어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삶았을 때 더 큰 효능을 발휘한다. 채소와 과일이 1년 내내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사람처럼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자외선 공격에 대비한 강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타민C는 중요하지 않고 생채소로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삶지 않은 사과와 바나나, 삶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는 해독주스는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 식이섬유를 최대 18배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다. 사과는 밤에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 때문에 사과가 들어가는 해독주스를 저녁에 섭취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는 사과로 얻을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이익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사과를 밤에 먹으면 속이 쓰린 이유는 구연산 때문이다. 혹시라도 밤에 해독주스를 섭취했을 때 사과 때문에 속이 쓰린다면 사과를 빼고 나머지 5가지 재료로 해독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된다. 아예 마시지 않는 것보다 5가지라도 먹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이른 저녁에 섭취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해독주스의 재료 중 단 한 가지라도 먹느냐이다. 이렇듯 6가지 재료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재료가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만으로 해독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된다. 똑같은 요리법이라도 개인에 따라 맞춤식으로 조절하면 더욱 훌륭한 해독주스가 될 것이다. 다음은 여러 가지 해독주스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식을 하면 위장이 팽창하고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열리면서 위산과 음식물이 넘어와 식도를 자극한다.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 관략근이 붓고 염증이 생겨 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다치지 않게 된다. 해독주스는 이런 위를 보호하고 위궤양을 방지한다. 해독주스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학물질과 양배추에 특히 풍부한 비타민 U가 위 점막 분비 세포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점액의 질을 개선하고 위벽의 미세 순환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장내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 헬리코박터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 위 식도 질환에 도움이 된다. 장 점박은 음식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관리한다. 장의 유산균이 부족할 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오면 장 점막이 손상을 입고 틈이 생긴다. 이 틈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통과되고 분자 크기가 큰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다시 말해 같은 당뇨라고 해도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혈당은 더욱 올라간다. 결국 당뇨약을 쓰기 전에 장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장 점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산균과 해독주스이다. 우리 인체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한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다양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다. 그 예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올린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특히 위험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거나 오래 분비되면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헐어서 혈당 조절이 어렵다.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 혈당을 조절하면 건강에 유익하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자주 분비되면 자율신경계와 면역의 이상을 초래한다. 즉, 졸음, 손발저림, 가슴 두근거림, 두통, 근육경직 등이 나타난다. 흡수율이 높은 해독주스는 대사장애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식물의 다당체에 들어있는 거미라는 성분은 식물이 상처를 입을 때 나오는 것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삶고 갈아서 만드는 해독주스에는 거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혈당 조절에 유리하다. 물론 당뇨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해독주스의 양이나 구성 성분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선은 하루에 최소 200ml 정도 섭취하여 경과를 지켜보다가 점차 양을 늘리고 성분 비율을 조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독주스는 유해균을 줄이고 소장 점막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여 면역질환을 치료한다. 백혈구 중 중성구는 바이러스와 세균 침입을 중화시키는 면역세포로 염증에 대한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 이런 중성구의 기능에 필요한 생리적 화학물질을 해독주스가 제공한다. 발생학적으로 신경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부질환이 잘 생긴다. 또 장이 피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의 문제는 장질환으로도 이어진다. 반대로 장질환이 있는 경우 피부질환이나 신경정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해독주스를 먹고 여드름이 깨끗하게 없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개선된다. 얼핏 생각하면 여드름이 없어지면서 피부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독주스 덕분에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해독주스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경정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쉽다. 어떻게 스트레스가 비만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올리려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두 호르몬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고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비만이 되는 것이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로 생긴 체내 노폐물을 매일 해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거기에 딱 맞는 방법이 바로 해독주스를 섭취하는 것이다. 해독주스의 열량은 한 잔 200ml 기준으로 71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 해독주스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아침 혹은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해독주스를 한 잔 마시자. 해독주스를 마시면 배가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해독주스는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1등 공신이다. 그렇다면 해독주스에 들어가는 원료별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양배추는 피로물질을 해독하고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이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유방암과 대장암을 방지하는
항암 작용이 탁월하다. 또한 브로콜리는 간의 해독 능력을 증가시키고 작은 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성장을 감소시킨다. 브로콜리에 풍부한 설포라판은 체내에서 해독에 필요한 효소 생산을 늘리고 위궤양과 위암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정장작용도 한다. 정장작용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균을 퇴치하여 장내 청결을 유지하는 작용으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며 변비와 설사를 예방한다. 정장작용을 하는 물질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구르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들어있는데 특히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다. 다음은 당근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다음은 사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을 지키는 착한 파수꾼이다. 다음은 바나나. 피로 회복에 탁월한 탄수화물의 보고이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보다 수분 함량은 적지만 탄수화물이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밥처럼 든든한 열량을 낸다. 보통 크기의 바나나 한 개는 440mg의 칼륨을 함유한 반면 나트륨은 1mg밖에 되지 않는다. 칼륨은 심장 기능과 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과 뇌졸중 발병을 낮추는 중요한 전해질이다. 다음은 해독 주스 레시피입니다. 오리지널 해독 주스는 앞에서 살펴본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6가지 재료 중 4가지 채소는 삶고 2가지 과일은 생으로 갈아서 마신다. 사과와 바나나를 삶지 않는 이유는 채소에 열을 가할 때 파괴되는 비타민C와 효소 등을 사과와 바나나에서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과일을 생으로 넣으면 향긋하고 신선한 맛이 더해진다. 물의 양을 조절하면 해독 주스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진다. 죽처럼 걸쭉하게 해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도 가능하고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마시기 좋게 하는 것도 괜찮다. 기호에 따라 한두 가지 재료를 더해도 괜찮다. 다음은 해독 주스 만드는 법입니다. 1.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을 잘게 썬다. 냄비에 잘게 썬 4가지 채소와 물을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삶는다. 물은 채소가 잠길 정도로 넣은 뒤 양배추 쌈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삶는다. 삶은 채소는 채로 걸러서 식힌다. 걸러낸 채소에 삶은 물은 따로 보관한다. 사과와 바나나는 껍질을 깐 뒤 잘게 썬다. 믹서에 삶은 채소, 잘게 썬 사과와 바나나, 채소 삶은 물을 넣고 곱게 간다. 해독 주스는 매일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귀찮다면 3에서 4일 동안 먹을 양을 한꺼번에 삶아 냉장 보관하면서 믹서에 갈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 더 안전하고 오래 보존하고 싶은 경우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을 한 스푼 넣는다. 해독 주스는 한 번 먹을 때 200ml 기준으로 하루에 두 번 마시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술, 담배, 기름진 음식 등 유해 환경에 크게 노출되었다면 섭취량을 2배에서 3배 늘려 보상작용을 해줘야 한다. 만약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양을 섭취하길 권한다. 시간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식사 30분 전에 마신다. 해독 주스는 한 잔만 마셔도 배가 불러서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사 후에 마시는 것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마셨냐이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독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해독 주스의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 그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 등을 먹는 날에는 해독 주스를 마셔서 해독해야 한다. 매일매일 몸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은 그날그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비법이다. 해독 주스는 만든 당일에 다 마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채소를 삶아서 냉장 보관할 경우 3에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냉장 보관을 오래 하면 일부 파괴되는 영양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해독 주스로 얻고자 하는 대사 능력의 향상에는 큰 지장이 없다.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믹서에 갈아 주스로 만들어서 1회 먹을 양만큼 얼리면 되는데 10에서 15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흡수율이 높은 해독 주스를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에서 정체되어 흡수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 해독 주스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탕으로 천천히 데우는 것인데, 번거롭다면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려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된다. 믹서에 간 해독 주스는 24시간 내에 마시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해독 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있는데요. 마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꾸준히 계속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재걸의 해독 주스입니다. 저자는 서재걸,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재걸, 의학 박사이자 국내 최초 자연치료의학 인증 전문의이다. 국내 유일의 유산균 박사, 울금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5년 전 해독 주스를 최초로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독 전문가로 등극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다양한 종류의 결핍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동의 없이 약간의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결핍을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제 우리는 배고플 때도 먹고, 외로울 때도 먹고, 슬플 때도 먹고, 화날 때도 먹는다. 먹는 동안만큼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 유입된 음식은 독이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한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음식과 양분도 몸속으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해를 끼친다. 맛있는 음식도 멋진 식당도 모두 좋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먹는 것들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독이 된다면 더큰 문제인 건강의 결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암의 발생 원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나 주로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요인과 음식 등 환경에 따른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암의 원인을 단일 인자로 봤을 때 담배와 음식이 각각 30%를 차지하며 유전은 3%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기 때문에 자식도 당연히 간암에 걸릴 거라는 논리에는 오류가 있다. 오히려 부모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암에 걸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암은
후천적 요인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다. 우리 몸과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대부분 결정된다. 이게 바로 음식과 해독이 중요한 이유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어 몸에 필요한 물질만 흡수되고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은 배출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여 50세 이전에 대사 증후군에 걸리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은 건강하게 지낼 확률이 높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이다. 서양인이 즐겨 먹는 밀가루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 우리 몸에서 술처럼 작용한다. 따라서 술만 간에 나쁜 게 아니라 몸에 들어와서 술처럼 작용하는 밀가루 음식 또한 간에 해롭다. 게다가 술은 곰팡이균의 수를 증가시키고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의 수를 줄인다. 이는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새까만 변을 태변이라고 한다. 태변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섭취한 영양분을 쓰고 남은 노폐물이다. 아기의 태변과 비슷한 것이 우리의 몸속에도 있다. 바로 숙변이다. 여기서 말하는 숙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의 주름 속 점막에 미세하게 남아 덮여있는 찌꺼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손으로 세면대를 닦으면 그때 묻어나는 물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노폐물과 찌꺼기는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독소를 생성해서 배에 자꾸 가스가 차고 손으로 배를 누르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한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면서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 종양, 무기력함, 면역질환 등이 생긴다. 변비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소 어떤 변을 보는지 또 해독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건강 상태도 180도 달라진다. 그렇게 모든 치료의 시작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독성 물질을 해독하여 깨끗한 몸을 만들어야 치료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2에서 3톤의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섭취한 많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켜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1등 공신은 유산균이다. 그러나 유산균이 항생제, 카페인, 스테로이드, 피임약, 식품 첨가물, 육류, 과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유산균이 파괴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곧 독성 물질로 변한다.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 이상으로 피부 질환과 관절염, 두통, 변비, 우울증 등이 생기게 된다. 즉, 독성 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으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치료의 시작은 소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식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 음식이 나에게 해로운 물질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운 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효소이며 효소의 능력을 대사 능력이라고 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우리는 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다. 역시 이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수적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에는 효소라는 단백질이 있어야 하는데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뉜다.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음식을 소화하는 데 사용되고, 대사효소는 영양소를 변환해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인체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대사효소가 필요하다. 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소화효소를 음식으로 보충해낸다면 내 몸에 있는 소화효소를 아껴서 대사효소로 활용할 수가 있다. 효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 집에서 세탁할 때 넣는 세제도 효소이다. 효소는 화학작용을 일으켜 찌든 때를 분해한다. 몸으로 들어온 음식도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변으로 배출된다. 세탁이 끝났는데 세탁물을 며칠 동안 세탁기에서 꺼내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먹는 음식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장에 찌꺼기가 남게 되어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효소는 혈액을 깨끗이 정화하는 작용을 하여 딱딱하게 굳어 섬유화된 섬유종이나 혈전 혹은 흉터 등을 녹인다. 또한 세포를 재생하고 체내 염증을 제거하며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몸의 토양 역할을 하는 것이 장이라고 하면 건강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이다. 효소는 우리 몸의 신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 효소가 필요할 때 즉각 반응이 오면 건강한 상태이지만 혼돈이 생겨 효소가 나오지 않거나 제때 필요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효소는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 많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점점 작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소모는 많아지지만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성이 500개로 한정된 난자를 다 쓰면 폐경이 되는 것처럼 항산화 효소 중에 500만 개로 한정된 효소를 과하게 쓰면 부족 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효소가 부족해지지 않으려면 젊을 때 아껴 쓰고 비축해 둬야 한다. 아껴야 잘 산다는 논리는 돈 외에도 효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효소는 어느 정도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쓰게 되면 나중에는 부족해져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대사 장애가 생겨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여 소화 장애와 통증이 생기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진다. 이런 염증 물질과 독성 물질이 쌓이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결국 복통, 두통, 만성 피로, 류머티즘,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신체 기관 중에서 장은 인체 최대 면역 기관이다. 장은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면역 물질을 생성한다. 장은 몸 안에 있으면서도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는 기관이다. 체내에 침입하는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직접 들어오는 곳이자 이 물질을 막아 몸을 지켜주는 곳이 바로 장이기 때문이다. 장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집중되어 있어 면역방어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트러블이 생기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영양소가 세포 내로 충분히 흡수될 수가 없다. 게다가 장 점막의 주름 사이에 독성 물질이 남아있으면 독성 물질이 다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된다. 따라서 장을 해독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식용식물에 약 1000종 이상 존재하고 있는 식물성 화학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식물성 화학물질 중에서 카로티노이드는 지옥성 생물화학 색소로
700종 이상 존재하고 있다. 주로 항산화, 항암작용, 광역화작용, 면역증진, 세포 간의 소통을 증가시키며 그렇게 해서 세포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베타캐로틴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성분으로 항암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와 과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베타카로틴 영양보조제를 섭취하면 폐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자연적 형태에서 벗어난 베타캐로틴이 오히려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타캐로틴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산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베타캐로틴은 자연적 형태로 섭취해야 하며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은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장점을 해독 주스가 가지고 있다.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의 조합이 베타카로틴의 산화 작용을 막기 때문이다. 채소를 삶으면 비타민C는 분명 파괴된다. 하지만 더 건강해지려면 비타민C가 일부 파괴되더라도 채소에 열을 가해서 채소 고유에 농축된 활성물질의 흡수율을 높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재료가 영양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좋은 물질을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생채소를 먹을 때 흡수율은 5%, 많아야 10%밖에 되지 않는다. 생채소를 먹으면 비타민C나 효소를 섭취할 수 있긴 하지만 정작 나머지 좋은 물질은 90%나 그냥 내보내는 셈이다. 또 생채소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흡수율이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은 채소의 흡수율은 어떻게 될까? 무려 60%나 된다. 이 말은 즉 삶은 채소를 먹으면 비타민C는 일부 파괴되지만 나머지 좋은 식물 활성물질과 영양소를 60%나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음식물은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러므로 삶은 채소를 갈아 먹으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가 있다. 삶은 채소를 갈아 먹으면 흡수율은 무려 90%가 된다. 또한 채소에는 돌연변이를 막는 물질과 항암작용이 뛰어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삶았을 때 더 큰 효능을 발휘한다. 채소와 과일이 1년 내내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사람처럼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자외선 공격에 대비한 강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타민C는 중요하지 않고 생채소로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삶지 않은 사과와 바나나, 삶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는 해독 주스는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 식이섬유를 최대 18배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다. 사과는 밤에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 때문에 사과가 들어가는 해독 주스를 저녁에 섭취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는 사과로 얻을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이익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사과를 밤에 먹으면 속이 쓰린 이유는 구연산 때문이다. 혹시라도 밤에 해독 주스를 섭취했을 때 사과 때문에 속이 쓰린다면 사과를 떼고 나머지 다섯 가지 재료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된다. 아예 마시지 않는 것보다 다섯 가지라도 먹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이른 저녁에 섭취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해독 주스의 재료 중
단 한 가지라도 먹느냐이다. 이렇듯 여섯 가지 재료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재료가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만으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된다. 똑같은 요리법이라도 개인에 따라 맞춤식으로 조절하면 더욱 훌륭한 해독 주스가 될 것이다. 다음은 여러 가지 해독 주스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식을 하면 위장이 팽창하고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열리면서 위산과 음식물이 넘어와 식도를 자극한다.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 관략근이 붓고 염증이 생겨 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다치지 않게 된다. 해독 주스는 이런 위를 보호하고 위궤양을 방지한다. 해독 주스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학 물질과 양배추에 특히 풍부한 비타민 U가 위 점막 분비 세포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점액의 질을 개선하고 위벽의 미세 순환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장내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 헬리코박터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 위 식도 질환에 도움이 된다. 장 점막은 음식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관리한다. 장의 유산균이 부족할 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오면 장 점막이 손상을 입고 틈이 생긴다. 이 틈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통과되고 분자 크기가 큰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다시 말해 같은 당뇨라고 해도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혈당은 더욱 올라간다. 결국 당뇨약을 쓰기 전에 장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장 점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산균과 해독 주스이다. 우리 인체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한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다양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다. 그 예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올린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특히 위험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거나 오래 분비되면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헐어서 혈당 조절이 어렵다.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 혈당을 조절하면 건강에 유익하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자주 분비되면 자율신경계와 면역의 이상을 초래한다. 즉, 졸음, 손발저림, 가슴 두근거림, 두통, 근육 경직 등이 나타난다. 흡수율이 높은 해독 주스는 대사 장애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식물의 다당체에 들어있는 거미라는 성분은 식물이 상처를 입을 때 나오는 것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삶고 갈아서 만드는 해독 주스에는 거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혈당 조절에 유리하다. 물론 당뇨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해독 주스의 양이나 구성 성분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선은 하루에 최소 200ml 정도 섭취하여 경과를 지켜보다가 점차 양을 늘리고 성분 비율을 조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독 주스는 유해균을 줄이고 소장 점막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여 면역질환을 치료한다. 백혈구 중 중성구는 바이러스와 세균 침입을 중화시키는 면역세포로 염증에 대한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 이런 중성구의 기능에 필요한 생리적 화학물질을 해독주스가 제공한다. 발생학적으로 신경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부질환이 잘 생긴다. 또 장이 피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의 문제는 장질환으로도 이어진다. 반대로 장질환이 있는 경우 피부질환이나 신경정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해독 주스를 먹고 여드름이 깨끗하게 없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개선된다. 얼핏 생각하면 여드름이 없어지면서 피부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독 주스 덕분에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해독 주스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경정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쉽다. 어떻게 스트레스가 비만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올리려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두 호르몬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고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비만이 되는 것이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로 생긴 체내 노폐물을 매일 해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거기에 딱 맞는 방법이 바로 해독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다. 해독 주스의 열량은 한 잔 200ml 기준으로 71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 해독 주스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아침 혹은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해독 주스를 한 잔 마시자. 해독 주스를 마시면 배가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해독 주스는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1등 공신이다. 그렇다면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원료별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양배추는 피로물질을 해독하고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이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유방암과 대장암을 방지하는 항암작용이 탁월하다. 또한 브로콜리는 간의 해독 능력을 증가시키고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성장을 감소시킨다. 브로콜리에 풍부한 설포라판은 체내에서 해독에 필요한 효소 생산을 늘리고 위궤양과 위암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정장 작용도 한다. 정장 작용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균을 퇴치하여 장내 청결을 유지하는 작용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며 변비와 설사를 예방한다. 정장 작용을 하는 물질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구르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들어있는데 특히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다. 다음은 당근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다음은 사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을 지키는 착한 파수꾼이다. 다음은 바나나. 피로 회복에 탁월한 탄수화물의 보고이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보다 수분 함량은 적지만 탄수화물이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밥처럼 든든한 열량을 낸다. 보통 크기의 바나나 한 개는 440mg의 칼륨을 함유한 반면 나트륨은 1mg밖에 되지 않는다. 칼륨은 심장 기능과 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과 뇌졸중 발병을 낮추는 중요한 전해질이다. 다음은 해독 주스 레시피입니다. 오리지널 해독 주스는 앞에서 살펴본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6가지 재료 중 4가지 채소는 삶고 2가지 과일은 생으로 갈아서 마신다. 사과와 바나나를 삶지 않는 이유는 채소에 열을 가할 때 파괴되는 비타민C와 효소 등을 사과와 바나나에서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과일을 생으로 넣으면
향긋하고 신선한 맛이 더해진다. 물의 양을 조절하면 해독 주스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진다. 죽처럼 걸쭉하게 해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도 가능하고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마시기 좋게 하는 것도 괜찮다. 기호에 따라 한두 가지 재료를 더해도 괜찮다. 다음은 해독 주스 만드는 법입니다. 1.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을 잘게 썬다. 냄비에 잘게 썬 네 가지 채소와 물을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삶는다. 물은 채소가 잠길 정도로 넣은 뒤 양배추 쌈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삶는다. 삶은 채소는 채로 걸러서 식힌다. 걸러낸 채소에 삶은 물은 따로 보관한다. 사과와 바나나는 껍질을 깐 뒤 잘게 썬다. 믹서에 삶은 채소, 잘게 썬 사과와 바나나, 채소 삶은 물을 넣고 곱게 간다. 해독 주스는 매일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귀찮다면 3에서 4일 동안 먹을 양을 한꺼번에 삶아 냉장 보관하면서 믹서에 갈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 더 안전하고 오래 보존하고 싶은 경우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을 한 스푼 넣는다. 해독 주스는 한 번 먹을 때 200ml 기준으로 하루에 두 번 마시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술, 담배, 기름진 음식 등 유해 환경에 크게 노출되었다면 섭취량을 두 배에서 세 배 늘려 보상작용을 해줘야 한다. 만약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양을 섭취하길 권한다. 시간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식사 30분 전에 마신다. 해독 주스는 한 잔만 마셔도 배가 불러서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사 후에 마시는 것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마셨냐이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독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해독 주스의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 그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 등을 먹는 날에는 해독 주스를 마셔서 해독해야 한다. 매일매일 몸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은 그날그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비법이다. 해독 주스는 만든 당일에 다 마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채소를 삶아서 냉장 보관할 경우 3에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냉장 보관을 오래 하면 일부 파괴되는 영양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해독 주스로 얻고자 하는 대사 능력의 향상에는 큰 지장이 없다.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믹서에 갈아 주스로 만들어서 1회 먹을 양만큼 얼리면 되는데 10에서 15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흡수율이 높은 해독 주스를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에서 정체되어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독 주스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탕으로 천천히 데우는 것인데 번거롭다면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려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된다. 믹서에 간 해독 주스는 24시간 내에 마시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해독 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있는데요. 마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꾸준히 계속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